안녕하세요. 여기는 백자산 아래에 있는 사동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제가 소개할 산이 바로 뒤에 있는 백자산입니다. 코스를 대략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경사가 높고 계단까지 있어서 어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산의 매력은 정상에서부터 이어지는 비단 같은 멋진 싱글 코스입니다. 출발지는 임도 시작지점인 백자산 식육식당입니다. 와, 꽃과 마을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네, 여기 백자산 식육식당에서부터 올라온 임도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자가 보이죠? 정자 옆으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능선까지 20도 정도 내외 되는 그런 고바위 경사가 쭉 이어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런 등산로를 보면 참 이뻐 보이던데. 아이고, 새소리 한번 열어나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계단이고요, 왼쪽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데 오르막은 계속 이어지고, 아, 차라리 계단이 반가웠습니다. 내려도 되니까. 송전탑이 보입니다. 빨리 지나가자. 송전탑을 지나면서부터 좀 살만하네요. 이렇게만 되면 좋으련만. 이렇게 올라가면 백자산 능선 3거리입니다. 여기가 제가 올라온 길. 이정표가 있는데 정상 1.7km. 여기가 정상이면 안 되나? 혹시나 내려가야겠다 싶으면 왔던 길, 아까 왔던 길이 다운힐 하기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주로 등산객들이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세 번째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의 계단. 이게 올라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옆으로 새 길이 있다는 거, 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로 가도 어차피 오르막이라서 힘들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걸 그랬나? 지금 새 길로 가고 있는데 엄청 기네. 살만할 줄 알았는데 못하겠네. 지옥의 계단 끝나자마자 능선을 만나고, 이 능선을 만나자마자 바로 들바 중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힘은 들어도 항상 이렇게 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재밌는 다운힐 코스가 이어집니다. 사동 대신대, 이거 제가 올라온 쪽입니다.
주차장 쉼터 이쪽 내려가는 길인데 영남 외국어대학교 정말 멋진 재밌는 다운힐 코스입니다. 정상 바로 여기입니다. 야, 이제부터 소나무 숲길, 정말 비단 같은 오솔길을 달릴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다만 이쪽 길에는 인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산짐승이 많이 삽니다. 산돼지 발자국. 예전에 이곳에서 산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산돼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와, 이쁘다. 첫 번째 만나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와, 오르막이다. 능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막이 계속 나와요. 이제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삼거리입니다. 송전탑이 있습니다. 높은 송전탑이 보이죠? 삼거리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조그만 길이 보입니다.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상대 온천 그리고 삼성산 임도 라이딩 코스고요. 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바로 위가 정상입니다. 정말 바로 위가 정상입니다. 송전탑을 찾으셨다면 이제부터 올라오면 이렇게 현성산 간판이 보이고요. 한의대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나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힐 코스는 돌이 좀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가자, 집에 가자.
오신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길도 잘 안 보이네요. 왔구나. 한의대 캠퍼스. 와, 예쁘다. 이런 벚꽃길에서 데이트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자, 저기 한옥집들 보입니까? 복숭아 꽃이 활짝 폈네요. 제가 내려온 백자산 능선이 보입니다. 백자산을 한 바퀴 다 도셨다면 맛있는 식사하고 가셔야죠. 이쪽 라인은 맛집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 집도 괜찮고요. 오늘 라이딩 잘 보셨습니까? 어필과 다운힐이 조금 힘들지만 싱글길이 정말 재밌는 그런 코스입니다. 실제로 경산에서 성암산하고 백자산이 가장 유명하지만 싱글길은 백자산이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로 재미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라이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